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소중히 여겨야 할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행복과 불행 또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부모는 또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친구는 친구의 또 친구끼리 또 잘 만나야 되죠. 사회에 가서는 또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동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스승 또 스승은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배신하거나 또 이간질하거나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9장인데 19장을 알려면 17장, 18장 이렇게 19장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훈련받는 얘기를 합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2장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을 하다가 구약에는 왕정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왕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왕이 전쟁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지붕에 올라가서 심심해서 지붕에 올라가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 또 나라 가정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우리의 가정에 일이 일어나겠죠. 주변에도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약점이 잡혔어요.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요압이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겁을 줍니다. 우리도 어떤 누구한테 약점을 한번 잡히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할 일도 아닌데 조그만 게 불어서 나중에 큰 덩이가 돼가지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봐도 좀 처음에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 가면 큰 거짓말이 돼서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막 살인도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암논이 다말, 딸 하나 있는 다말을 간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또 가만히 못 있죠. 다말을 암논이 간음을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고 또 나라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지 대통령을 세웠는데 자꾸만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온 전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 앞에는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건져주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어떤 코너에 몰릴 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만남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했어요? 17장 18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모래를 막 주먹을 던지면서
가라 이 나쁜 놈아 가라 가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19장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항공을 하니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시므이가 1,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1,000명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코너에 몰려있을 때 떠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지도자와 함께 했지만 지도자가 어떤 코너에 몰려있으면 도망간다는, 배신한다는, 또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한 사람 있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는 누구냐? 사울 왕 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시바 왕이 자기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자녀가 있고 또 종이 몇 명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이와 시바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 다윗을 공개하는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이 거기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윗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 신세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갈 수 없는데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까 기맘을 보살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이렇게 무비보셋 같은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바르실레 무비보셋은 기맘 이런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슴에 남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서 할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한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내 주여 내게 재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므이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시므이는 자기의 군사가 1,000명이 있다라고
어깨가 을쓱해가지고 그럽니다. 자기가 옛날에 일은 잊어먹어 달라고 왕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누구냐? 사울의 종이었던 그런 시바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가 아들과 다 죽고 나니까 무비보셋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왕을 만들려고 이제 무비보셋은 쩔뚝발입니다. 쩔뚝발인데 왕을 만들려고 왕은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근데 무비보셋은 영적으로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쩔뚝발이는 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바는 어떻게 해요? 시바는 무비보셋을 왕을 만들고 자기가 우지사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난을 당할 때에 무비보셋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바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못 가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너는 왜 그때 나를 맞으러 오지 않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제가 왕에게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시바는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바와 너와 같이 밭을 반반씩 나누라 그래요. 이 말은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왜냐면은 시바는 기회주의자거든요. 왜냐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책망을 하니까 너 이제 별 볼 일 없어. 너 그래도 왕 삼아주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붙었습니다. 다윗이 항공하는 길에 시므이가 찾아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민심을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또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도 항공하는 다윗을 찾아왔고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어렵게 되자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네가 아유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아니라고 옛날에 있었던 일은 다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보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해야지 상대방은 지금 죽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쌀밥 먹고 배부른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대방은 추워서 옷도 못 입고 있는데 아니 추운데 왜 잠바라도 입고 나와야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그런 옷 하나조차 사입을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고 만남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그냥 헛되이 만남이 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사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요셉은 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그 나의 원수입니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왜? 원수 보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전에는 누가가 나에게 조금만 말을 잘못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원수같이 여겼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내 상태를 관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합이라는 있습니다. 기생이 있죠, 락.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 명이 나합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숨겨달라고 말을 했을 때 어디 숨겨둘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찾으러 와서 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지붕 위에 삼배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삼배를 쫑쫑하게 이렇게 차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수수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집으로 엮어서 무슨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어요. 쌀이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삼배라는 것도 이제 그런 나무인데 거기다가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서 안에서는 이 조그만 구멍에 사람이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이 삼배 안에다가 이렇게 쳐놓은 데 안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숨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으러 왔지만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두 명을 만나서 위험에 처한 줄도 알고 지붕의 3대 속에 숨겨주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정탐꾼 두 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문을 질 때에 이 라합의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는 왜 그래요?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 가정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과 만남에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보면은 라합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게 되잖아, 그쵸? 우리도 라합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누가가 얘기를 하면 아무 나쁜 얘기라도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아이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분도 안 나쁘고 화도 안 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쁘면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마기 싫고 기분 나빠서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남의 소중을 여겨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만남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발도 씻지도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빨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난 속에 동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아 이게 아닌가요? 25절, 24절, 25절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여 내 주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임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나를 속이고 참소하였나이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제 므비보셋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므비보셋에게 너는 왜 나를 맞으러 오지 않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자기는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갈아입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에서 같이 함께 했다고. 이거는 뭐냐,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고 나의 종 시바가 거짓말하여서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변명을 처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므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알고 함께 가기를 원했다고, 안 갔으므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므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를 맺었죠. 너가 먼저 난 나중이라고 말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시바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시바는 사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므비보셋을 이용해서 므비보셋을 왕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 자기가 므비보셋의 왕이지만 쩔뚝발이니까 자기가 보조하면서 자기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므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만남의 소중함을 여겨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기에 대가 없이 도와줄 줄 알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3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리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이다. 이 나라에 이곳에 이 지방에 거부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어요. 내 나이 이제 80세라 음식 맛도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이 노래하고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이 많으면 음식 맛을 몰라요.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잘했어요. 우리도 지금 젊어서 음식을 맛있게 잘하고 간도 잘 볼 것 같지만 나이가 먹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음식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싱겁다고 생각을 해서 혀에 감각이 없어서 자꾸 짜게 한다는 거예요. 달게 하고 짜게 하고. 우리도 왜냐하면 소금을 자꾸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소금에 절여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게 혀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도 나이가 80인데 음식 맛도 모르고 이제 길어도 잘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바르실레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예요. 이 지방의 거부라서
다윗이 압살롬 안에 거기 처해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의 만남에 소중함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아들이 하나가 있다. 내 아들 기망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가 없이 도와줄 줄 알고 만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득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공개하는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신약의 244장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받을 때는 왠지 좀 무거워, 그렇죠? 아우 이거 받으면은 아우 이거 받아도 되나? 응? 받으면은 아 괜히 아우 나중에 내가 그런 부담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도 그냥 주면은 잠도 잘 자고 그래요. 근데 받으면 고민이 돼가지고 아 이거 받으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낸 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데 죽기에 이르렀으나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데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으나 바울로 인해서 네가 가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기에 있을 때에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 공로 바라지 말고 응? 그 도와줄 줄 알고 만남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계도 50년, 60년, 70년 쓰면 어떻게 해요? 부속을 갈아야 되죠. 차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부속을 갈아야 돼. 그쵸? 그래서 부속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기까지 안 아프냐?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죠. 우리 어떤 기계도 쓰다가 보면 부속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몸이 아프면 부속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우리가 그런 아픔에 이렇게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몸을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에 그저 상대방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남편,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재산 다 가져가, 짐승 다 가져가, 자녀 다 가져가, 질병아.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우리는 받은 만큼 우리가 은혜에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움 망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대가 없이 도와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대가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대가 있어 도와주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 없이 도와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